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원래는 지금 서 있으면서 찍어야 되는데 녹화를 모르고 못해가지고 큰일 났네. 괜찮을 거예요. 뭐 아무튼 네, 뒤에 계신 분은 투스카니 그때 시승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유, 오디오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됐네. 어쨌든 지금이야 다시 해보면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나름 주행하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만요, 이 소재를 보면 이게 확실히 알루미늄이에요. 여기는 또 하이그러시고, 그래서 소재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고급적이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이그러시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해 보이고 좀 미래지향적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그러시의 최고의 단점은 이제 먼지가 묻거나 네. 지문이 묻게 되면은 오히려 더 반감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아, 지금 제가 뒤에서 봤을 때는 멀리서 보니까 되게 그래도 미래지향적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아까 잠깐 가까이 앞좌석에서 착지했을 때는 또 이게 먼지를 보니까 먼지 이런 게 보이는, 막 스크래치도 보이고, 네, 보이니까 이런 거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이그러시를 또 PPF 바르시는 분이 있어요. 투운 보호 필름. 그러면 좀 낫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글쎄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보면은 S클래스나 뭐 7시즌 뭐 우드나 가죽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소재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확실히 보통 이런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이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느낌이 딱 봐도 그 약간 높은 나이층을 공략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느낌에 보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린네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블랙 하이그로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좀 나이가 있다기보다는 좀 젊은 사업가들이 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우선 밟아볼게요. 제가 파워가 세네요. 이렇게 풀악셀 밟았는데도 가솔린 치고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3000cc인가요? 예, 3000cc죠. 55 TFSI니까. 3000cc인데 이렇게 무거운 차량을 이렇게 잘 끄네요. 지금 뒷좌석은 어때요? 뒷좌석이 생화외로 또 배기량이 그래도 없지는 않으니까 좀 확 당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확 당기지는 않고 좀 부드럽게 난 가속한다라는 느낌이 나요. 지금 오래 운전해놨잖아요. 아까 제가 모르고 녹화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럼 뒷자리 지금 승차감은 어때요? 시트 착자감? 승차감은 생각으로 되게 편해요. 왜냐면 보통 시트를 앉았을 때 네. 계속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은 제가 제 개인적이긴 하지만은 너무 푹신푹신하면 엉덩이가 되게 또 아파요. 아, 그래요? 그게 맞아요. 아파요? 너무 푹신푹신해도요. 막 흔들림도 많고. 그러고 보니 아우디 시트 디자인이 네. 이게 중후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중후한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타겟팅이 될 수 있는데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입은 이런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S클래스라든지 7시리즈면 되게 어색했을 거예요. 왜 그 젊은 애들 두 명에서 이러고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또 디자인상 또 봤을 때 또 나쁘지도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네, 확실히 뭐 주말에 지금 어디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업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뭐 골프 치러 간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유, 대표님. 네. 아유, 네. 잘 보시겠습니다. 네. 안전운전하게. 네, 이렇게 타면은 제가 운전기사 되고 뒤에는 이제 마치 뭐 대표님이나 회장님 이런 사람 된 것 같죠. 그렇죠. 여기 소재 보면 여기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어요. 더 쪽도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네. 네네, 이쪽에도 지금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부분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위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소재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S클래스나 7시리즈 하면 이제 여기 알칸타라나 뭐 스웨이드 들어가잖아요. 제네시스 G19만 해도 여기 스웨이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우디에 대한 그런 디자인의 컨셉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E급에서 들어갈 수 있는 소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아쉽긴 하네요. 보통 이런 블랙 같은 경우는 아우디 엔트리 부분이라든지 다른 타 브랜드에서도 요즘에는 블랙으로 해가지고 통일성 있게 이런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아우디에서 볼 줄 몰랐네요. 여기 A8에서. 확실히 고속 출력에서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이게 달릴 때가 물론 네.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탑재된 건 아니거든요, 이 차량은. 네네. 근데 엔진 소리가 좀 그렇게 나는 느낌은 적지 않아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타 브랜드에서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나나요? BMW 7시리즈 특히 M 패키지. 근데 또 제가 반대로 또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 편하게 사장님이 편하게 업무도 보고 편하게 가야 되는데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많이 좀 급하게 가야 돼요. 많이 예를 들어서. 근데 다이내믹 모드를 했는데 왕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오히려 짜증 날 것 같아요. 자 일단 네. GT 차도 아니니까 한번 브레이킹 테스트 해본다면 와 앞에가 6P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막 쏠리는 게 그렇게 엄청 심하진 않네요. 뭐, 노이즈 다운이 뒤쪽에서는 어때요? 제 앞쪽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브레이크 봤을 때 이랬거든요. 네네. 뒤는 괜찮았어요? 뒤는 괜찮아요. 이게 아무래도 뒷자리를 위한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뒷자리는 당연히 괜찮아야겠죠. 그렇게 쏠림이 많이 크지도 않아요. 쏠림이 크지 않다. 저도 이따가 한번 경험해봐야겠는데요.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디자인은 이제 이건 많이 봤죠. 원래는 아반떼나 그랜저 이런 것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되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반떼나 이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 스티어링 디자인이 이게 중후하지 않고 진짜 젊은 스티어링까지 네네 핸들 하나하나까지도 뭔가 스포츠하고 이제 그 부분도 S클래스나 7시리즈처럼 좀 고급 소재를 사용했으면 진짜 달라 보일 텐데 아 우드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 와중에도 하이그로시를 사용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 알루미늄이네요 그쵸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젊은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핸드폰에서 온 거예요? 네네, 제 핸드폰. 아, 다행이다. 막 고프로의 소리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고프로가 이게 여름에 바꿔질 때가 있거든요. 일단 주행해보면서 지금 좀 오래 운전했거든요. 네. 물론 7시리즈나 아무래도 S클래스에 비하면은 약간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 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시트 느낌이? 착자감? 네네. 그런 거는 적지 않아 있는데요. 아, 근데 나름 좋은 점은 통풍 시트도 있어요. 열선 시트 말고도. 뒷자리도 있나? 뒷자리 있을 거. 여기서 조절하는 걸 거예요. 아, 이거. 그래요? 네. 아쉽네요. 여기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원래 탭이 있을 거예요. 근데 탭이 시승차니까 이거는 또. 아, 그래서 빠졌구나. 네, 때밖에 아무래도 도난 안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흔히 이제 비행기 타는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뒷자리에서는.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뭐 느낌이 이건 제가 어떻게 말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아무래도 슈퍼드립은 많이 안 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 처음이에요.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네. S클래스나 그런 거 타보셔야 그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러면 너무 편파적으로 돼버리니까. 아, 그래서 네네 제가 딱 느끼는 그대로만 그냥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아우디 오너인데 욕할까봐. 그런 것도 있죠. 네, 확실히 느낌이 그냥 편하긴 하네요, 진짜로. 이제 여기서 곧 있으면 잠깐 빠질 텐데요. 네네. 지금 고프로가 하나가 꺼졌구나. 네, 여기 전원이 끄는 중이라고 켜고 꺼는 중이라고 됐어요. 아이고 열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지금 얼마나 뜨겁냐. 어우 뜨겁네. 고프로가 좀 그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용량이 다 됐나? 그럴 일은 없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꺼진 게 다행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고프로가 문제가 또 이렇게 여름이 있잖아요. 네네. 여름에 발열이 심하면 이렇게 자주 꺼진대요. 아... 그런 도질병적이 참 그거는 계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해티식 버튼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알고 보면은 다 터치식이에요. 뭐 공조장치도 전부 다. 안 그래도 이게 듀얼로 나눠지니까 오히려 보니까 공조장치가 아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독립이 돼 있으니까. 독립돼 있으니까. 뭐 보통은 운전할 때 많이 만지는 것들을 여기. 그쵸. 보통 위이긴 한데 장치도 생각으로 많이 만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딱 설계를 해놓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독립적으로 되고.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몇 번씩 눌러가면서 단계별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표현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코너링을 테스트할 수 있으려나 여기서? 카메라 과열됨. 아유 여기도 꺼지네. 어차피 여기 이제 다 찍었으니까 좀 잠깐 쉬었다 배터리 교체하고 오래야겠어요. 나름 고속에서도 잘 잡아주는 것 같네요. 아, 이 그 유명한 유튜버 코스구나 여기. 예, 아 한상기 기사님. 아, 한상기 코너로 유명한 곳이네. 여기 딱 알겠더라고요. 아 카메라 과열됐으니까. 아무래도 시승을요. 네. 원래 임진각 휴게소까지 관련되냐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여기 아무래도 운전 이따 좀 부탁할게요. 그럼 네네네. 아, 거기까지 안 돼. 가기 전에도 뭐 카메라 다 꺼질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이미 두 개 꺼져 버렸으면. 생각으로 빨리 죽네. 지금 1인칭만 살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것도 뜨겁네요. 지금 이렇게 좀 열을 식혀야 되나? 에어컨으로 지금 식히고 있는. 아 근데 이걸 위안 안 되겠죠. 아 배터리 일단 교체하고 그래야겠어요. 네.
잠깐 서볼만한 데가 있나?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들어가면 있어요. 어허. 한상기 기자님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나오고 그러셨거든요.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만약에 이거 다 꺼졌어 봐요. 그죠. 난리 났지 그러면. 뭐 아무튼 지금 제가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건 오너 드리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슈퍼 드리븐보다는 뭔가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차이점을 탔으면은 확실히 아 이건 오너다 이거는 슈퍼 드리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빡빡 할 텐데 이게 처음 타보니까 이게 참 지금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 피드백을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운전해보면 조금 느낌 다를 수도 있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카메라를 꺼보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뒷자리에서 경험을 해볼 때가 됐네요. 아무튼 이봐 좀 잘 부탁하나. 자 출발해볼까?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뭐야 이러니까 좀 어색하고 왜 갈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예 출발해보죠. 느낌 묘하네요. 이거 사장님 차를 또 타보니까. 확실히 저도 이거 앉아본 건 또 오랜만이네요. 자 블로그 시절 때 S클래스하고 C시리즈 뒤에 앉아본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시 뒷자리 앉아보는 거.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알칸타라랑 뭐 하이그러시 이렇게 있고 여긴 좀 가죽 재질이 있는데 이게 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운전해보신다면요 항상 올드카만 타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한데요. 자 뭐 코너 돌아볼게요. 네. 와, 되게 잘 잡아주네요. 예, 저보다 팍 잘 도니까. 근데 카메라 등등 그런 건 조심하시고요. 네네. 확실히 다이나믹에서 이제 제가 쫄았으니까 물론 이렇게 네. 느껴졌는데. 아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요. 팬맨님이랑 같이 여기서 한번 저도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패드 시프트 조작하시게요. 어떠세요? 확실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달려도 뭔가 얌전한 느낌? 그쵸. 예. 네. 다이내믹이 스포츠예요. 그쵸. 제가 다이내믹으로 방금 달린 거거든요. 네. 괜찮네요. 그, 확실히 이게 피드백이 막 세게 오지 않아요. 대형차다 보니까. 예. 그리고 뒷자리를 보면은 이 모니터에 좀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QR코드 이것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아까 만져봤는데. 네. 그거는 있었어요. 뭐 그냥. 블루투스나 지금 이런 거 공조장치 조작은 여기서 해야 되나 봐요. 원래 이거 탭이 있는데 네네. 시승차라서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지금. 한번 달라고 할 걸 그랬나. 거의 처음 방문한 곳이어가지고 제가. 그러시군요. 선풍구는 나름 잘 돼 있어요. 확실히 진짜 타보면서 아까 시트 착자감이 네.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S클래스랑 7시리즈를 타봤으니까 네네. 말씀드리자면 이게 헤드레스트가 스웨이드는 아니어서 네. 다소 그 두 차량에 비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푹신푹신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좋네요. 저 역시 푹신푹신하게 돼 있으니까 좋고 물론 두 차량에 비해서 엉덩이나 뭐 등 부분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느낌.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량은 오너 드리븐 지향에 좀 가깝다고. 운전해 보시면서 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죠. 이게 확실히 근데 뒤하고 앞에하고 확실히 노면 피드백이 다르네요. 확실히 운전자 쪽에 있는 데에서는 확실하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노면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주는 게 있고요. 뒷좌석은 확실히 좀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걸어서 가는 게 있네요. 확실히 느낌이 확 오네요. 여기 보면 여기 컵홀더나 이런 건 나름 잘 돼 있네요. 구비는 뒷자리 앞자리가 좀 컵홀더나 그런 게 잘 안 돼 있었다면은 생각으로 근데 컵홀더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이즈도 생각으로 좀 작아요. 작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커피 사이즈 그란데 들어갈까? 벤티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고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못하겠어요. 뭔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몰라요 사실. 저도 슈퍼드리븐을 그렇게 오래 운전해보고 뭐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G19 리무진도 타봤었죠 물론. 물론 리무진은 더 넓겠지만 이거보다 약간 그 차랑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거 느낌은 어때요? 이제 제네시스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네시스도 승차감은 괜찮았어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위에 아까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일반 우리 많이 보던 재질. 네네. 그거는 정말 뒤에서 보면 더 아쉽게 느껴져요 이게. 앞에서 보면은 그나마 내가 운전하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게 이해해 주는데 뒤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아쉬워요. 이게 일반 재질이라는 게 좀
알칸타라나 스웨이드 들어갔으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래도. 사실 그거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거 조작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으면. 근데 뒷자리에 앉아 보니까 편안하게 여유롭게 갈 수 있고, 아까 자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출발할 때. 네. 진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고 싶고 계속 이렇게 타면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눕는 버전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는 버전도 있고. 숄더 체크하기는 괜찮으세요? 어깨 부분? 나쁘지 않네요 진짜로. 나쁘지 않으세요? 네. 이제 S클래스나 7시리즈 같은 경우 뭐 듣기로는 이거 완전히 접어버리면 어깨 보기가 힘들다 하는데, 심지어 미러까지 볼 수 없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운전자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뒷좌석은 몰라도. 이게 쇼퍼 드리븐이잖아요 애초에. 운전자를 위한 차보다는.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확실히 느낌상 오너 드리븐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뒷자리 앉으면 물론 쇼퍼 드리븐보다는, 근데 미래적인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네요. 미래적인 회장님의 차. 근데 느낌이 약간 둘 다 왠지 잡으려는 것 같은 느낌? 그 오너 드리븐하고 쇼퍼 드리븐. 네, 둘 왠지 느낌이 그러네요. 좀 새로운 타보니까.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자기네들. 네. 입장에선. 또 근데 보통 한쪽만 파는 게 맞긴 맞거든요 이런 차량들은. 근데 그냥 약간 양쪽 다 약간 잡으려는 느낌이 나네요. 느낌이 양쪽 다 잡으려는 느낌이다. 네. 한번 이따가 풀브레이킹도 뒤에 차 안 오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 카메라 있으니까 거기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항속주행을 하면은 RPM이 뚝 떨어져갖고 시동이 꺼지는 듯하게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조용하죠 뭔가. 네. 지금 뒷자리에서는 굉장히 조용해요 이게. 근데 앞자리에서는요 노면이 어느 정도 소리는 나요. 자 어디? 피드백은 나요. 근데 오히려 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앞자리 타시는 분들이야 뭐 운전 피드백은 확실히 줘야 되긴 하니까. 해볼게요. 네. 와, 괜찮네요. 운전자 쪽에서는 확실히 느껴지죠. 네. 근데 저는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받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자친구 그러다 막 왜 전화 안 해? 그럼 어쩌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봐 여자친구에게 신경 쓰면 어떡하나. 난 아직 못돼 솔로 회장인데. 운전이나 하란 말이야. 운전 집중하겠습니다. 이럴 땐 부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로 열고 닫는 거가 손높이. 여기 있구나. 다행인 점은 그래도 이거 안 닫아서 다행이다.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 다리만 뻗을 수 있다면요 더 편안하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탭이 없고 이러면 진짜 너무 허전해요 쇼퍼 드리븐. 그러니까요. 그거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느낌이.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게 없어요. 더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뒷좌석이 그게 있으면은 뭐라도 조작하시면서 뭐가 좀 설명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없네요. 이게 진짜 우드였다면 좋았는데 여기 봤을 때. 제가 물론 지금 조수석에 있었으면 딱 아래가 저렸을 거예요. 뒤에서는 그게 진짜 안 느껴져요. 근데 운전석도 별로 안 느껴져요. 그래요? 네. 보통 사실 운전한 사람이야 그렇겠죠. 저 네.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뒤에서는 진짜 이게 안 저리네. 오히려 그냥 편안하다 그 느낌? 마치 비행기 탄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기차 있잖아요. 네, 기차 탄 느낌까지는. 맞아요. KTX 좀 비슷해요. 그래도 나름 아우디가 미래적인 쇼퍼 드리븐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S클래스나 7시리즈에 비하면은 확연히 떨어진다는 거 인지도가. 그죠. 저도 뭐 대놓고 이렇게 타본 적은 없는데 잠깐 그냥 뭐 주행해본 적은 없고 한번 타보기나 해봤는데 확실히 그런 쪽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시면 이게 지금 딱 봤을 때 이 차량이 실제로 가격대가 1억 중반이 훨씬 넘잖아요. 이제 60 TFSI가 2억이죠? 그쵸. 이거는 1억 3천인가 뭐 1억 5천 한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걸로 봤을 때 어떠세요?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으세요? 물론 사실 이게 스포츠형 그런 모델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 값어치를 하는 건지는. 제가 물론 아우디 오너가 아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 느낌 알겠어요. 왜 말 못하는지. 네. 옆에 카메라가 꺼졌나 봐요. 괜찮을 거예요. 네네. 여기는 아직 살아있어요 두 개는?
아, 그러면은 지금 뭐야 가는 길을 어떻게 가실 거예요? 먼저 그 이제 그 시간 뭐 하셔야 된다면서 집으로 가세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이제 혼자서 그럼 또 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까 녹화 실수한 것 때문에 뭐 방지턱 넘는 거는 뭐 저 혼자서 다 찍을게요 여기서. 아, 알겠습니다.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아이고, 안 되니까. 그러네요. 저도 뭐 맛있는 데 한번 데리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애매해요. 데이트 잘 갔다 오셔야죠. 네네.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켜보고 싶은데 켜봤는데 에휴 이게 없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아주 아쉬웠죠. 이제 쇼퍼드리븐 시승할 때는 한번 이걸 달라고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없으니까 뭔가 조금 뒤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네, 저도 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 느낌 잘 알겠다. 여긴 구간 단속이네요. 어, 꽤 오랫동안 네. 꽤 오랫동안 잡네요 생각외로. 아까 제가 해봤었거든요 반자율 주행. 네네. 잘 잡아주더라고요. 쏘쏘하네요. 나쁘지 않네요. 역시 미래지향적 답죠 뭔가. 어 그러네요.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주행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우디도 그렇게 하려면 카메라가 많아야 될 건데. 그렇겠죠. 그렇죠. 테슬라가 카메라가 워낙 많으니까. 네, 워낙 많으니까. 사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네. 아무래도 카메라를 여기서 끄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저는. 우선 하겠습니다. 뒷자리의 동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7시리즈랑 S클래스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현저히 떨어지게는 느껴질 수 있어요. 승차감 면에서는 시트 디자인 자체만 봐도 뭔가 젊잖아요 중후하기보다는. 그쵸, 젊죠. 이게 봤을 때 그냥 느낌이 뒷좌석 타면은 그냥 편안하게 저 젊은 사업가가 타는 느낌이고 앞좌석에 타면은 솔직히 뒤를 안 보고 전면만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일반 중형차 타는 것 같아요. 그냥 오너드리븐이에요. 네. 오너드리븐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나는 이게 대형차를 탔다라는 느낌이 안 나고 딱 앞에 타면 그냥 평범한 그냥 중형 세단 이런 탄다는 느낌의 느낌이 나요 이 실내가. 일단 소재를 봤을 때도 좀 그렇죠. 사실 미래지향적 답게 느껴져요 이게. 네. 근데 이거 진짜 알면은 좀 그렇다는 거. 고급적이진 않다는 거. 뭐 고속으로 달렸을 때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승차감 다 확보는 해주네요. 그러게요. 그건 진짜 좋았어요 쟤도. 아 이게 느낌이 참 묘하긴 하네요 이게. 묘하죠. 운전하는 사람이랑 뒷자리에 있는 사람도 진짜. 네. 서로가 묘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운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여기서 카메라를 끄도록 할게요. 지금 수고하셨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네. 이따가 외관 실내에서 뵙기 전에 뭐 방지턱 같은 거 제가 못 찍었으니까 아까 실수로. 네네. 그거 찍고 나서 직접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아까 전에 얘기한 코너링 테스트 과속 방지턱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원래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녹화 실수하는 바람에 여기 이제서야 보여드리게 되네요. 우선 뱅글뱅글 돌아볼 건데요. 30km 이상 넘어도 이 서스펜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넘잖아요. 네, 거의 느낌이 없을 정도랄까요,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 넘을 때도 속도 어느 정도 붙으면 충격이 있는데 거의 괜찮죠, 이 정도면은? 근데 밑에가 지금 닿은 건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차 안 올 때 한번 보여줄 게 있다면 바로 이 타각이 진짜 짧아요. 올휠 스티어링이라 해가지고 이게 뒷바퀴가 같이 조향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타각이 좀 참고로 뒷자리에서 이걸 경험해 보잖아요. 앞자리에서도 물론 조금 느낄 수 있는데 뒷자리에선 더 느끼게 돼요. 뭐 이런 거 지금 한번 로터리 돌아보면은 좀 고속으로 네, 엄청 잘 도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돌아볼게요. 보셨겠지만 이렇게 네,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무난하게 잘 간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 하는 것도 그냥 진동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은. 앞모습은 솔직히 A6을 많이 봤다면 좀 B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대부분 슈퍼드리븐 차량하면 앞모습이 굉장히 중후하고 뭐라 해야 되지? 카리스마 있다고 해야죠. 그런 면이 있는데, 아니 솔직히 A8L 역시 카리스마가 있는데요. 그런 중후한 카리스마보다는 오너드리븐 지향적인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그릴이 물론 한몫을 해주는데 날카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게 알고 보면은 순한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라이트는 HD 매트릭스 레이저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BMW처럼 이렇게 파란색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역시 조명 회사답게 레이저까지 들어가다니. 이거 BMW보다 더 뛰어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벤츠의 멀티빔 LED보다도 더 뛰어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A8L의 미래지향적이고 순한 앞모습이었어요. 그럼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옆에서 봤을 때 알고 보면 이게 정말 길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서 한 이 정도? 가까이서 봐야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길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게 A필러가 특히 내려오는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거기서 C필러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 보니까 와, 뭔가 S라인 몸매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무엇보다 전장이 5300mm대거든요. 너무 길다 보니까 역시 그게 더 포인트가 있죠. 길어 보이는 그런 메리트가 있잖아요. 휠 디자인을 보면 이게 당연히 BMW나 벤츠처럼 공격적이고 그런 가시 있는 날카로운 형상은 아니거든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미래틱한 그런 타이어라고 봐야 되나? 여러분들 그 많이 보시잖아요, 타이어 광고. 그 휠 좀 비슷하게 느낌이 있어 보여요. 뭔가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슉슉슉슉 바람을 좀 가른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자, 앞에 캘리퍼는 A7 때처럼 6P가 들어갑니다. 완전 대용량이죠. 블랙 캘리퍼라 그런지 상당히 더 과한 틱한 느낌도 있어요. 물론 앞에는 그냥 스틸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요. 자, 하지만 딥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캘리퍼가 커 보여요. 그 원피는 아닐 것 같고 한 2P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뽀삐처럼 뭔가 커 보여요. 이게 이 소프트 클로징 말고 더 있는 게,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문을 열고 타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고가 올라간대요. 그게 놀라운 점도 있죠. 편의성을 위한 차량이죠. 자, 이렇게 엄청 길고 매력적인 롱바디 옆모습을 봤겠다. 그럼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 아우디 하면 뒤가 아니겠습니까? 테일램프 보세요. 진짜 예술적인데요. 이걸 야간에 보면 세레모니를 잘 볼 수 있다고 해요. 아까 전에 시험했었거든요. 시험해보니까 켜졌다 꺼졌다 하는 모습이 진짜 인상에 남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전 아우디 오너가 아니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인상 깊게 남겨야죠. 하지만 앞에서 본 세레모니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뒷모습이 낫죠. 진짜 미래지향틱하게 이런 테일램프 역시 진짜 구현을 잘했는데요. 이렇게 뭔가 SD카드치처럼 이런 게 있으니까 마치 컴퓨터의 테일램프, 사이버틱한 느낌이죠. 이렇게 일자로 이어진 건 당연히 잊을 수 없죠. 아우디 하면 이게 매력적 아니겠습니까? 이 뒷모습이 진짜 미래틱한 쇼퍼드리븐이라는 걸 딱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뭐 BMW 7시리즈나 벤츠 S클래스처럼 그런 모던하거나 좀 과거틱한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완전 로보틱스예요. 그리고 이것도 잊을 수가 없죠. 방향지시등 쳤을 때 턴 시그널형 라이트, 앞에서도 이렇게 잘 볼 수 있고요. 뒤에가 오히려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턴 시그널 램프는 이렇게 뒤에서도 더 잘 느껴지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 트렁크입니다. 물론 트렁크 공간이 앞에는 어떻게 보면 저기까지 갈진 몰라도 이건 S클래스나 7시리즈 때처럼 그렇게 넓진 않아요. 폭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뒷자리를 위한 차다 보니까 뭐 이해는 해줘야겠죠. 아무래도 공간은 뭐 카메라 가방 뒀을 때 이 정도 값은 나옵니다. 이렇게 킥모션으로 열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아까 뒷자리는 1인칭으로 보여졌겠지만요. 그래도 측정은 해야죠. 공간 당연히 엄청 남아돌아요. 한 주먹 4개나 3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공간은 이렇게 좋고요. 근데 이건 스웨이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푹신푹신하네요, 시트가. 자, 이제 시트 디자인을 봐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직선 라인으로 좀 되어 있는 거, 각져 있는 모습이라 해야 되나? S클래스나 C시리즈 보면은 어르신분들을 위한 그런 디자인인데 이게 얘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푹신푹신한데 두 경쟁 차량에 비하면 좀 푹신감은 좀 약간 다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두드려보면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아주 좋아요. 특히 머리도 괜찮고. 이렇게 시동을 키면은 공조기가 딱 열리면서 나타나요. 이거는 참 희한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조장치도 전부 다 LED 터치 방식인데요. 이걸 그냥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일명 햅틱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듯 눌러줘야 됩니다. 열선이랑 통풍이 이렇게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없네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녹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다 넘길 수 있고 그래픽 시인성 보면 진짜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물론 수입차 내비게이션 특성상 좋지는 않죠. 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밤에 보면은 진짜 예술적이에요. 조명회사답게 매우 화려하거든요. 앞자리든 뒷자리든 전부 다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죠. 물론 S클래스만큼의 앰비언트 라이트 효과를 보기엔 어렵지만 BMW보다는 괜찮은 정도? 좀 중간쯤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이 슬퍼 드리븐 치고는 굉장히 오너 드리븐 쪽이죠. 물론 여긴 크롬이 아니라 이거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좀 이건 그렇네요. 근데 핸들 디자인이 상당히 스포티해 보여요. 가장 마음에 안 들 수 없는 게 또 있죠. 바로 아우디의 계기판 버추어 콕핏이라 불러요. 버추어 콕핏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 있고 또 뷰를 누르면은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근데 내비게이션 특성상 볼 때면 이게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디의 스피커죠. 뱅앤올룹슨. 이게 시동을 키면 이렇게 올라오고 끄면 또 내려갑니다. 여기에는 가죽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나름 괜찮게 신경 썼는데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이에요. 하이그러시랑. 아까도 말했지만 하이그러시는 이렇게 지문이나 좀 먼지 이런 게 묻으면은 남기 때문에 좀 흠이 있어요. 7시리즈나 S클래스 같은 경우 이제 가죽이나 우드를 쓰기 때문에 좀 더 고급 지향적으로 보이지만, 물론 아우디도 고급스럽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미래적이면서 고급스럽게 느껴질 뿐이지 소재를 알면은 진짜 서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인데 이게 좀 비행기 느낌이 좀 있어요. 흔히 SF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동차나 우주선 그런 거 보면 그 디자인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가. 근데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우디가 수납 공간이 좀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이거 모르겠지만 포폴더가 딸랑 두 개밖에 없고 무엇보다 작아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것도 겨우 들어갔거든요. 이 생수병 하나도. 이 암레스트 쪽 열면은 여기 무선 충전 그거 할 수 있고. 이게 좀 좋지가 못하네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도 하이그로시 우드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 알칸타라. 여긴 그냥 가죽이고 특히 이 위가 스웨이드나 그런 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블랙 알칸타라나 그럼 좀 더 있어 보였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미래지향적인 쇼퍼 드리븐 인테리어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아우디의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3D 눌렀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다시 끄면은 이렇게 후방 쪽 나오거든요. 후방 쪽 말씀드리자면 이게 돌리면은 카메라 화각이 좀 이렇게 돌아가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그런 건데 카메라가 좀 변경해줘요. 다시 3D 누르면은 이게 굉장히 깨끗해요. 만약에 앞에 출발하면 앞에 바퀴 굴러가는 것까지 나오고 방향지시등 키면은 이렇게 방향지시등 켜진 걸로 나오죠. 심지어 브레이크등까지 끄잖아요. 그럼 페달 끼면은 브레이크등도 같이 꺼집니다. 아우디가 이런 거 하나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라운드 뷰와 이렇게 360도 기능.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 바로 이 도어인데요. 디자인도 밑으로 해서 여는 거지만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자, 바로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완전히 당기지 않아도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렸다가
그냥 잘 보세요. 그냥 살짝만 그냥 할게요. 그냥 열려요, 이렇게.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하면 열려요. 이거는 정말 편의성 면에서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만 열면 돼요. 아, 예. 오늘 차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닙니다. 예. 여기 보이시는 분 이상윤 주임님이신데요. 방배전 시장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모터스 방배전 시장 이상윤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고서 소개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막상 원래는 시작할 때 대부분 소개하거든요. 아, 네. 좀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실 카메라 물렁증에 저도 있는데 제 네. 예정 영상들 보시면 네네. 처음부터 저도 카메라 물렁증 하다가 아. 지금 보시면 점차 나아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찍으면 사면 돼요, 사실. 네. 아무튼 저기 있는 아우디 A8 네, 시승 네. 정말 잘했고요. 네네. 아, 앞으로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상 햄넷이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